반갑습니다. BJ 임티칸입니다. 이제 카트라이더 섭종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도 이제 목요일이라서 카트라이더가 패치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즌 패스가 나왔고요. 시즌 패스의 근계 V1, 스플릿 윈드 V1, 도로시, 레전드 파츠 V1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 상점에 루찌로 다 팔고 있는데 저는 이미 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카트 섭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피드 등급전이 나왔는데 튕겨버렸네요. 예, 갓겜이고요. 다시 제작할게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 오늘 스피드 등급전 리그 개인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배치도 하고 일단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와, 뭐야.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니까 이 트랙 중에서 이제 뭐 점수제로, 아, 30전 선취. 뭐야. 근데 이런 거를 왜 이제 만들었을까요? 와, 이거,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 컨텐츠 괜찮은데? 한번 저의 일단 제가 또 오랜만에 이제 한 칼을 하는데, 야, 리그처럼 카트라이더로 나와. 대박. 야, 근데 차가 이거 뭐야? 랜덤인가, 차가? 김택한 선수 시절 모드로 갑니다. 방팔 아니고서는 내가 몇 등인지 모르겠다, 맞지? 괜찮네요, 여러분들. 야, 약간 리그 하는 느낌 난다, 이거. 자, 개인전이기 때문에,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제가 또 결승전 간 선수로서. 아, 죄송해요. 아유, 익신의 키가 바뀌었어! 첫 트랙은 항상 고가인 것 같습니다. 고가는 당연히 플라즈마 타야죠. 아, 레키 타보겠습니다. 이번 레키. 남들이 다 이제 플라즈마 탈 때 저는 레키를 선택합니다. 이거 레키 타면 여러분들 근데 이제 김택한인 거 다 압니다. 왜냐면 차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 레키 좋은데? 와, 부서 이렇게 많이 치워져? 야, 후선 3칸까지 4개까지 몰 수 있네. 이 바이크가 이 쿠폰이 좀 빡셀 수 있어. 근데 저는 이제 또 오씨 틀렸다. 아, 바이크 좋은데? 와, 씨. 완전 내 차인데, 이거는. 아, 빌렸다. 아, 잠깐만. 오씨, 왜 이렇게 몸싸움이. 이 사람들 몸싸움 왜 이렇게 잘해? 하하. 3등! 오, 잘한다. 자, 근데 레키를 처음 타봤는데, 레키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이거를 방 만들어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이거는 또 플라즈마 터져야죠. 이거를 아싸리 방 만들어서 커스텀 모드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에, 섭종이라서 의미가 없죠. 만약에 이제 0.1%의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섭종을 안 한다면 굉장히 재밌어질 컨텐츠도. 하나 나무 박아주시면 써. 손들이 밀면서 끌어주면서 한코스 타주면서 1등까지 맞으면서 막아주면서 막아주면서 자, 부서 쓰면서 인코스
20을 빼고 세우고 막아주면서 자, 쭉쭉 끌어주고 익실 풀이에요. 도망가면서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왜이러냐 아 실수가 아 이게 예, 요즘에 펑카를 안하니까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뜨리고 이게 레키가 진짜 뭔데 왜 안 타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갈 수 있거든요 초반에. 부서도 많이 채울 수 있고 태카스럽게 깔끔하게 도망가지면서 오 잠깐만 와 야차 이상한데 이거 위기. 아, 그리고 제가 레키를 이거를 처음 타봤는데 진짜 좋네요. 레키가 떨어질 때 사기야. 하나, 둘, 셋! 뽕! 밀어주고. 시드까지 마무리. 자 그래도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1등을 했고 트랙을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원래 이제 리그에서도 1등한 사람이 트랙을 고르거든요. 테칸프레스가 아쉽지만 없네요. 네 그러면 테칸이는 운명의 달인 택하겠습니다. 가비 가라. 오케이 4등 1시드까지. 이번에 1등하면 경기가 안 끝난다면 한 경기 더 갈 수도 있다. 맞고 와 이 부서가 이렇게 잘 차고 많이 채울 수 있는 게 사기다. 와씨 잠깐 푸드 없는데? 1등. 자 이러면은 28점인가? 이렇게 되면 28점인가 되거든요. 경기가 안 끝난다면 제가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30점 없어야 되는데. 자 점수 어떻게 되죠? 안 끝난 것 같은데? 아 끝났어. 아, 까비 2등 했네요. 아직까지 카타레더가 섭정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시고 대회 모드를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빠 감사합니다.